그래가지고 한 시간 기다려 주십시오. 빛깔 좋고 맛 좋은 김치 완성. 경양이 왜 김치 축제가 이렇게 유명하죠? 가장 좋은 양념재를 가지고 있고. 좋은 양념재로? 그러니까 어떤 거요? 영양고추. 영양고추. 영양하면 고추를 떠올릴 정도로 영양의 농가 수입 절반을 차지하는 대표 특산물 고추. 일교차가 큰 영양에서 자란 고추는 과피가 두꺼워 고춧가루가 많이 나오고 질감이 좋은데요. 매운맛이 적당하고 당도가 뛰어나 그 맛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영양의 고랭지 채소. 고랭지 배추. 김치 담글 때 고춧가루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배추죠. 영양 배추에 숨겨진 맛의 비밀은 뭘까요? 영양이라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준 고랭지에 속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낮 기온과 밤 기온의 기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도도 있고 수분도 충분히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잘라보면 배추 안에 꼬임이 없고 결이 잎사귀와 잎사귀 결이 가지런히 정리된 것 배추들이 가장 좋은 배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핏바람 배추라는 품종을 재배하니까 줄기가 얇고 부드럽고 뻣뻣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먹어보면은 고소한 맛이 나고 좋은 재료가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 법. 영양에서 자란 배추는 줄기가 얇아 소금물에 절이기도 좋은데요. 속이 꽉 찬 배추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천일염으로 약 10시간 정도 절이고 나면 축제장을 찾은 전국의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끝납니다.